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듯이 푸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를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역시 수학은 좀 타고나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게 과연 재능 때문일지 노력 때문일지 궁금한데요. 교수님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재능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수학적 재능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수학적 재능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계산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상상력은 제가 이제 뭐 인지과학자라든지 뇌과학자라든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좀 타고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꿈 안에 꿈이 있고 꿈 안에 꿈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거 나오고 난 뒤에는 좀 아류가 많긴 하지만 그게 처음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영화로 그래픽을 만드는 그 과정이랑 이런 게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 와, 저 작가하고 감독은 어떤 상상력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고경수님 강연 중에 그 집합론의 창시자인 칸토르가 무한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무한이 크기가 같나? 근데 크기가 같은지 어떻게 하지? 1대1 대응으로 한번 세보자. 세봤더니 어라? 유리수랑 실수랑 1대1 대응이 안 되네. 그렇다면 실수는 유리수보다 큰 무한이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집합의 크기에도 하이어라키가 있다. 근데 인셉션이라는 그 감독이 그런 걸 만들기 훨씬 전에 이미 이제 칸토르는 거의 인셉션을 능가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건 좀 재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힐버트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그 친구가 이제 시인을 하겠다고 이제 수학을 그만둔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네. 걔가 수학하기에는 상상력이 좀 부족해. 그랬다고. 그래서 아마 다들 수학하시는 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노력이라는 답변을 기대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아주 단호하게 재능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예, 아니, 저는 재능하고 노력하고 둘 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수학자 중에 정말 노력이 없는 수학자는 없고요. 그다음에 재능이라는 거에 많은 부분은 저는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 아주 그 저기한 수학자까지는 못 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한국적인 사고 저기에서 환경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학 정도는 다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예, 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록 재능일지라도 이게 과연 선천적 재능일지 후천적 재능일지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국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재능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좀 변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말한 그 상상력의 그 재능, 그러니까 재능의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아마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한테 필요한 재능인 것 같고, 우리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수학은 이제 그렇게 많은 상상력을 필요하건 같지는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지 않을까, 예, 확신합니다. 우리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러서 모든 사람이 다 길러진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 말하는 그냥 수학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좋은 대학 간다는 수학, 그 정도는 다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 희망적인 그거는 충분하고요, 사실. 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유명 수학자 중에 노력형 수학자는 없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물을 때 예로 들 만한 수학자로 혹시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재능으로 하면 아까 여기 강연에 나왔던 분들 다 뉴튼, 뽕앙카레, 뭐 또 누구 나왔었죠? 저기 아빌라 둘 그 저기 필즈 메달리스트도 나오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다 예 뭐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들은 다 재능이 있는 천재 수학자지 않았을까? 예. 그 저는 제 동료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보고 수학 성적은 나빴지만 수학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들어와서 그 어떤 그 저기 추상적인 어떤 수학을 배우면서 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수학 좋은 수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코넬을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스탠퍼드 왔을 때 제가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재능이 정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노력에 의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못하고 제가 자기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전교에서 두 번째 꼴찌였대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겨우 졸업을 했고 대학을 가서부터 그 수학밖에 자기는 저기 즐기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수학만 했대요. 수학자, 유명 수학자 중에 노력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수학자는 없습니까? 노력을 강조하기보다 유명 수학자들은 다 노력해요. 다 노력을 하겠죠. 네, 그냥 노력이 뭐 그냥 그게 자기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삶의 일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웬만한 수학자들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수학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수학 쉽다고 하셨는데 잠자는 시간만 빼고 다 계속 수학해야 이렇게 수학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을 특히 이제 강조하신 분이 그 이제 누구죠? 학문의 즐거움인가요? 히로나카 교수요. 네. 예, 그 선생님께서 필즈상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우 자기는 너무 천재가 아니고 완전히 노력형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난 고등학교 때 수학 못했다. 그러신 굉장한 수학자들, 물리학자분들 많잖아요. 전혀 믿지 마세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상대적 수학이 좀 상대적이잖아요. 저 수학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좀 한다 하고 어디 딱 가면 꼭 이렇게 보수가 거기 딱 있죠. 고수들 중에서 어디 또 그 다음에 딱 가면 또 이제 넘볼 수 없는 이제 이렇게 넘사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겸손하게 하는 좋은 학문입니다. 예, 사회자로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끌어내 봤지만 노력이라는 답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수학 포기자라고 하죠. 소위 그 수포자 학생들이 좀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수학적 재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혹시 좀 팁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했던 그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그 저기 뭐 조카나 누구나 이렇게 잘 써먹었는데요. 한번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 다리가 두 개인 짐승하고 다리가 네 개인 짐승이 섞여 있다. 근데 다리 모두가 다섯 마리인데 다리를 세보니까 열두 개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다리 두 개인 짐승이 몇 개 몇 마리 있냐? 이 질문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선생님? 네?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운 거. 연립방정식 생각나시죠? 연립방정식. 근데 이 질문을요, 곱하기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익숙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애한테. 그 던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여기 가면 한두 달 걸릴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만으로 여섯, 일곱, 여덟 이런 학생들한테 던지면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학생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가 두 개면 다섯 마리면 아니 다섯 마리인데 다 다리가 두 개면 다리가 열 개 되잖아요. 열 개다. 근데 지금 다리가 열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리가 네 개인 게 한 마리 있구나. 거기서 두 개씩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치환을 시켜요. 네 개를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첫 번째 답이 아 다리 두 개인 게 네 마리고 다리 네 마리 다리가 네 개인 게 한 마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지 않아요. 연립방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 생각이에요. 그걸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게 연립방정식 생각이 돼. 그러면 이제 그 해서 이게 한 달쯤 걸릴 수 있어요. 한 달 넘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얘가 어느 정도 그걸 했으면 이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다리가 16개면 어떻게 되냐. 뭐 다리가 12개면 14개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같이 놀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해서 복잡해 조금 해서 합해서 머리가 10개고 머리가 10개고 다리가 26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는데 한 6개월쯤 걸리지 몰라요. 그냥 꼭 그 사람 누가 답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가끔가다 문제를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고 다시 자극하고 또 생각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극하고 뭐 한 번쯤 한 문장쯤 주고받고 그다음에 끝내고 뭐 제가 할 때는 주로 제가 운전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던졌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한 6개월쯤 되면 이런 게 좀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봐요. 다리가 22개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모두 5마리 있는데 다리가 2개인 거 4개인 거 하고 근데 다리가 22개면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틀린 문제거든요. 근데 애들은 엄마가 주는 문제라서 그러면 이모나 고모가 주는 문제라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리가 22개를 만드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걸려서 이 문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내게.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모 틀렸어. 이모, 안 해. 이런 식으로. 그 약간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 저기에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인데 다리 수가 13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참 몇 달 생각하면서 애들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홀수 짝수의 개념이 생겨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바꾸면 짝수에서 짝수 홀수로 절대로 갈 수 없구나. 홀수로 그러니까 홀수 짝수라는 이름은 이름이 없지만 모르지만 그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몇 달을 걸쳐서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면 생각을 끌고 나가고 뭔가 거기서 자기가 클릭해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문제들을 뭐 한 달 안에 다 하려고, 아니면 첫 번째 문제를 뭐 하루, 일주일 만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린 거.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도록, 그 저기로. 수학적인 어떤 그 재능을 키우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저는 이런 방법이 참 단순한 문제가 같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틀린 문제 주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현상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 수포자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또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공부하는 대상이나 그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수학을 하려면 잘 하려면 그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나 이제 봤을 때 오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호를 익숙하게 만들려면 또 많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과 기호를 이제 내 거로 체화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죠. 힘들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지속하려고 하면은 보상이 뭐냐하면 할 때마다 즐거우면 좋죠. 근데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즐겁긴 즐거운데 내가 이게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보상이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금 수학이 좋고 더 하고 싶은데 내가 10시간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수학만 계속했는데 수학 성적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이 과목만 포기하면 다른 과목은 모두 만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수학을 즐겁게 하세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좀 이런 상황을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상황 속에서 솔직히 저는 너무 안 돼가지고 수학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제가 먼저 점수부터 딸게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좀 한편 이해하는 편이고 언젠간 이 수학을 한 재미를 안 사람들이면 언젠간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수포자잖아요. 수학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이별을 하겠어. 그리고 이제 좀 가면 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잘 처음부터 못 봐줘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수학자들은 좀 들어야 되고 그 상황을 만든 어른들도 좀 더 미안해야 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공식도 개념도 있고 자연스럽게 수포자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 수포자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수학을 왜 해야 하나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의 언어라는 거요?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하고 하게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려면 수학이 없이는 그 전달을 참 어렵죠. 네, 수학 그 공식이나 뭐나 하여튼 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그 교수를 할 때 언어 그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requiremen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영어 외에 한 가지 외국어를 택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수학을 넣자고 교수님들이 몇 분 교수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들이 이과 선생님들이 아니라요. 인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외에 독일어, 불란서,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수학. 네 개를, 그래서 수학을 넣자고. 그래서 그때 수학이 영역으로 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언어라는 거가, 통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알므로 해서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택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어떤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말씀이 되는구나. 근데 그때 인류학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art history 하시는 분들도 거기 전적으로 동일하셔야지. 그래갖고 저기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학 한 학기 들을 것, 뭐 다른 해서. 그런 식으로 수학이 하나의 언어라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생각해 볼수록 그건 언어인 것 같아요. 수학이 하나의 언어라는 덧붙이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예, 수학이 이제 왜 과학의 언어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굉장히 명료하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우리가 그런 논리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 어느 날 제 작은 딸이 집에 오더니 뭐 어디서 논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A는 B고 B는 C면 A는 C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랬더니 엄마가 날 닮았어? 내가 아빠를 닮았어? 엄마가 아빠랑 닮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닮은 게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삼각형 A가 삼각형 B랑 닮았어. 삼각형 B가 삼각형 C랑 닮았어. 그럼 삼각형 A는 삼각형 C랑 닮았나? 닮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까지 얘기하니까 아 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삼각형은 닮으려면 닮았다라는 정의에 정확하게 세 꼭지점의 크기가 같다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지랑 코가 닮고 지랑 아빠랑 저기 눈이 닮았으면 저랑 자기 그러니까 아빠는 뭐 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 이게 수학에서 닮았다고 하는 거 자기가 명제로 이제 A는 B고 B는 C고 C는 뭐 그러면 A는 C다 하는 그 저기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명확한 그런 어떤 단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한 예지만 이제 보케버리가 물론 늘어나면은 이제 의식이 확장되는 면도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과학 현상을 이제 기술하는데 예, 수학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학이 일종의 언어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께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도형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는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아레시보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1974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발송을 했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유명한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고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칼 세이건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수학적 사고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인에게 만약에 지능이 있다면 적어도 수를 이해할 거란 기대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수학의 이진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윗줄에 보시면 저 흰색 점들이 1부터 10까지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고요. 노란색 부분은 태양계를 표현한 것이고 그 아래 이제 보라색 부분은 이 천문대 모양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이 메시지는 1679개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 23, 세로는 73, 이 두 숫자의 고비라고 하는데요. 교수님들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둘 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이제 소수 두 개의 고비니까 이제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조방법밖에 없겠죠. 예. 아,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가로 세로가 이제 바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전체 넓이 이제 전체 화소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모양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숫자를 정한 것이군요. 예, 이렇게. 아니 제가 그 아레시보 천문대 얘기를 해서 제가 영화 강의거든요. 이게 이제 1997년에 컨택트라고 작년에 나온 컨택트 말고요.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던 컨택트 영화에 그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거의 찍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계 생명체 이제 그 전파를 수신하려고 이렇게 사실 헤드폰으로는 수신 안 되는데 헤드폰을 이렇게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그게 칼 세이건이 왜 1차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많은 말씀이 이제 대사로 나와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 아니 과학의 언어가 아니 우주의 언어다. 예 그리고 뭐 이 우주상에 지구 밖에 생명체 있는 데가 없다면 얼마나 공간 낭비인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그 영화 생각이 나네요. 예.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학은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런 결론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자연의 언어 혹은 우주의 언어라고 대답한다면 좀 더 멋있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패널 토의의 주제는 수학자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그 수학자들이 과연 어떤 계기로 수학자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결정적 만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고기원 교수님 혹시 어떤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있었는지요? 네.
글쎄요, 저는 그게 결정적 계기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제가 언제든가 그거는 기억도 정확하게 안 나요. 그 소수에 관한 소수는 여기 스크린이 좀 띄우면 좋겠는데 그 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증명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증명은 저기 하고요. 제가 그 증명을 보면서 한 달은 곱씹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증명하냐? 유한하다고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익숙했을 텐데요. 분명히 이건 대학교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누군가한테서 그거를 듣고서는 그 증명을 듣고 제가 한 달쯤 곱씹으면서 뭐랄까 저한테 신비하다고 그럴까 그때 그 당시로 이거 무한하다는 걸 유한이 아니다라는 거로 증명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던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곱씹었던 그런 정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유클리드가 증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예, 강선희 교수님께서도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도 이렇게 정리 하나를 딱 이렇게 멋있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수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새로운 수의 세계 중에 이제 시간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잉여류가 수학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수를 지금 이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짝수, 홀수 두 개로 나눠서 모든 수를 다 이제 처리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잖아요. 0, 1이라는 세 수가 더하기도 되고 더하기 이런 데 닫혀 있고 뭐 곱하기도 다 되고 뭐 항등원 역은 다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정수가 있는데 그게 0, 1, 2로 마치 대표처럼 이렇게 뽑혀가지고 걔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수를 다 대변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뭐 다른 이제 수들도 이렇게 그 복소수가 그냥 i로 있을 때는 별로 신기한지 몰랐거든요. 그냥 제곱해서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썼나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평면으로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복소 평면이죠. 거기다가 이제 복소수를 점을 하나씩 찍으면서 대응을 시키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수직선하고 실수하고 1대1 대응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거의 그냥 뭐 혼자서 유레카 할 정도로 남들은 이미 다 알았는데 저 혼자 나중에 두 개가 같은 거였어. 저 혼자 나중에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어떤 수의 세계가 확장될 때 이렇게 왜 진짜 세상이 같이 확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놀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지금 잉여류가 고교 과정에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도대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소평면도 없어요. 그것도 굉장한 어릴 때 여러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제인데 왜 뺐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녔다면 수학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거 다 빠지고 이제 자꾸 쉬운 걸로 어려운 문제 만들어내니까 예, 좀 그럴 것 같아요. 꼭 쉽게 가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말씀 듣고 나니 생각나는 게 두 분 모두 여성 수학자십니다. 특히 고계원 교수님께서는 여성 수리과학회 초대 회장이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여학생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수학계의 여성 진출이 용이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그 질문 받을 걸 알았죠. 우리 둘 다 이렇게 100% 여성 수학자인 데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 수리과학회를 만들 때 우리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는 보통 이제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오랫동안 잘 발전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들면서 이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래도 50년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별이 없어지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50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전하고는 있다 그러지만 사람들의 그 의식이 어떤 그런 거에 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없어 저기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남성 수학자분들도 여성 수학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50년은 갈 것 같아요. 50년 후에 없어지면 다행이죠.
네, 고기현 교수님께서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수학을 시에 비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인 수학에 여성들의 진출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예, 만약 청중분들 중에서도 뭐 음악을 사랑하고 또 시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수학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